정식 데뷔까지 며칠 남았죠? 며칠 안 됐어!
네, 여러분 해볼게요. 오, 자, 연습생 시절부터 막 네. 차근차근 이렇게 실력에 올라가서 자 이제 보자 그거. 자 티저 데뷔 기간을 이제 네, 티저 사전 티저 데뷔까지 한 후에 이제 정식 데뷔까지 정말 긴 시간이 흘렀죠. 맞죠 여러분? 맞아요. 정말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엔티프리 응원해 준 게 너무 고맙고. 또 그죠? 이제 저희가 이제 데뷔 기간이 이제 정식 데뷔까지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이틀밖에 안 남은 맞습니다. 이 와중에 맞아요. 엔티풀은 저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맞아요. 궁금해요. 이 궁금해서 이렇게 대관까지 해서 빌리고 또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저희 우리가 엔티풀이 이제 자 엔티풀이라는 이름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저희의 이제 엔티풀이라는 이름은 너무 이쁘고 와 저는 너무 설레는데 있어. 저희의 이 소감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 우리 사는 엔티풀인데 여러분 이름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엔티풀은 엔티풀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 그리고 우리가 데뷔를 하고 같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한테 우리가 데뷔를 한 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를 이제 엔티풀이 직접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서 아~ 이렇게 이게 소통이지.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었어요. 웬일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동안 다 조용히 해줘서 너무 고맙네. 사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목이 다셔가지고요. 맞아요. 아 우리 멤버들이 나 이렇게 생각해 좀 배려를 해줘야 돼.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엔티풀한테 이제 궁금한 점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감을 들으려고 왔으니까 목 아파서 그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 이제 저희의 소감은 저희끼리 다 알고 뭐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엔디풀의 소감이 너무 궁금하니까 맞습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도 해도 돼요? 맞아,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엔디풀은 엔디풀끼리도 서로 친한가? 막 친하면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하나? 우리는 이렇게 진짜 그러게 진짜 얼굴을 보고 미라이브로만 하는데 야 저! 어떻게 한번 여쭤봐 여쭤봐라! 아, 질문이 있으면 우리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 귀엽게 맞아, 얘, 얘보다 귀여워야 돼. 무조건 귀엽게 뭐 오케이 질문할 때 무조건 귀엽게 얘보다 귀여워야 돼. 큰일 났네. 윤호까지만 네 이제 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뭘 보여줘? 우리 엔티풀이랑 엔티풀은 서로 뭐 소통 같은 걸 할까 안 할까 뭐? 너무 궁금하네. 박수! 채팅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들어서 채팅 못 치시는데. 아 지금 네. 여러분 그 이거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셨죠? 은호가 지금 잃을 게 없어. 다 보여드려서. 아 은호가 잘했습니다. 자 아주 좋은 예시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우리 엔티프한테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렇게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윤혁이 형? 화이팅!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점 다 이제 우리 엔티풀한테 물어보면 우리 엔티풀은 빠르게 이제 소감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대답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물어봐주세요. 맞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 우리 엔티풀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틀 후면 우리를 이제 엄청 무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엔티풀 맞죠? 맞아요. 진짜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정말 멋진 무대를 준비했는데 뼈를 깎는 그 이틀 뒤면 우리 무대인데 그 소감이 너무 궁금한데 그 소감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엔티풀. 말하겠어요. 바로 그냥 자 나머지도 자 궁금한 점 저도 오케이. 우리 엔티풀은 어저께 우리 알게 됐동? 자 여러분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엔티풀은 어떻게 우리를 알게 되나? 승아 카메라가 안 왔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야 네 그걸 가까이서 찍어야 돼. 승아 내가 발이 불편해서 지금 발 받침 대가 필요하거든. 네 좀 그걸 좀 야 승아 씨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가까이서 보셔야 될 것 같아. 크게 해줘야 돼 크게. 내가 이쪽 이쪽으로 승원이가 크게 이제 나가겠습니다. 승원이 우리 파랑이 승원이 바로 하겠습니다. 렛츠고 슬픔이가 됐어. 멈춰. 엔티풀 엔티풀은 우리 NTX 어떻게 알게 됐어? 궁금해 궁금해. 아이고 여기 휴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엔티풀 이 애교에 관한 걸 댓글로 남기면 안 되고 이제 소감을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우리 엔티풀? 자 근데 지금 살짝 이게 딜레이가 있어갖고 저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댓글이 안 보여요. 어떻게 봐야 되는데 잠에 들었어요. 댓글이 안 보이니까 과장님 호주야 그걸 알려드리자. 빨리 왔어요.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요번에 그게 올라갔잖아요. 어떤 거? 그 발라드 버전. 발라드 버전. 발라드 근데 그 감미로운
얼굴에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돌진하고 완벽한 그 그렇죠. 그게 나왔는데 노래를 사실 잘했죠. 얼굴은 은호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승원이입니다. 아, 저입니다. 저입니다. 아니 기현이 목소리가 말이죠. 다들 박수. 박수. 자 여러분 짧게 이게 아 이게 기현이가 맞구나 싶어서 이렇게 짧게 불러줄 수 있나요, 우리 기현이? 아 아주 짧게. 잠깐만 이런 거 안 깨는 거만 해야 돼. 아 휴영이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휴영 한번. 아니야. 아 거의 완전 거의 완전. 짧고 휴영. 에이. 하이하이하이 잡아줄래. 잡아줄래. 너무 잘하는데. 비가 녹았어. 아니 끝이에요? 계속해. 숨이 멎고 있어. 와. 와. 대단했어. 여러분도 비가 없어졌어요. 와 진짜. 아 여러분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제 감미로운 보이스에 이제 감미로운 피아노가 또 더해졌죠. 그렇죠. 아, 이것은 누가 있냐? 말 안 나올 수가 없죠. 바로 은호 아니. 아, 피아노 사실 또 제가 잘 칩니다. 고생했어. 로엔이가 또 피아노를 제가 익혔습니다. 가르쳤어요. 지금 녹화도 아닌데. 왜? 보여드려. 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자 바로 내가 피아노. 보여드려. 야 큰일 나 방송 불가 자 아니 하이하이부터 나와 멈춰 제가 알기로 이 로연이가 이거 한 번에 그냥 딱 영감을 받고 바로 그냥 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박수 한 번 재능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엔티프한테 우리 물어보기로 했는데 아니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엔티프의 소감 저희가 이틀 정치 대비까지 이틀 남은 와중에 드디어 진행이 되겠군요. 여러분 드디어 댓글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빠르게 이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승원이가 귀엽게 말했던 아 네 아, 그 질문.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또요?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맛. 새로운 맛. 엔티플이 기억이 안 나. 오케이. 파이팅 뛰네. 땡큐. 아, 잠깐만. 왜? 빨리 하셔야 돼요. 아, 저 하면 돼요? 네. 아, 하시면 돼요. 그냥 사서 하셔야 돼요. 자, 손가락이 다 없어지는 거. 엔티플. 엔티플은 우리 NTX 어떻게 알게 됐어? 자 그거에 대한 거예요. 앉아, 여러분 앉아.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 엔티풀이 아니라 엔티풀이십니다. 뿔 아니에요. 엔티풀입니다. 엔티풀입니다. 아 일단 저희가 이틀 남은 와중에 정말 설레고 긴장되고 운명처럼 알게 됐대요. 오히려 우리 엔티풀이 더 긴장된다고. 운명처럼 알게 됐대. 아 진짜요? 저희 팬들 알게 됐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나면 신고 하나. 자 그 아이돌의 그 팬이에요. 브랜디스 어. 아니, 우리 맞아 왜 우리 얘기야? 아니 정말 해명하세요. 해명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현 씨 이제 감각적이니까 팬분들과 감각적이다. 저도 목소리 변조. 목소리 변조. 감각적이니까 우리도 감각적이다 얘기를 하는 게 우리도 안 늘릴 거예요. 기현 씨 제가 인형이 둘이라 하는데 혹시 아 인형이 둘이 질문 우리까지 해서 일본 인형이 두 개. 아 또 날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이분한테 궁금한 점. 인형 한 개인 것 같아요. 아 제발 좀 진행해. 아 인형 한 개죠. 저로 충분하지 네. 않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또 우리 새로운 K-POP 네, 하나 하다가 소감 궁금한 점? 엔티풀한테 궁금한 점? 엔티풀한테? 뭐 엔티풀을 뭐 궁금할 게 있나요? 저희 이미 어? 어떤 거? 기현이는 귀여울까 잘생겼을까? 과연 둘 중에 뭘까? 아 여러분 많이 속한 남자. 여러분 지금 너무 마이크가 물리니까 저희 혹시 우리 엔티풀 지금 소리가 잘 들리는지 저희가 너무 와와 화장실 걸 와 이렇게 떠들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야 웬만하면 좀 한 사람씩 좀 들리게끔 해봅시다. 여기가 울리니까 야 한 사람씩 다시 한번 기현이부터 궁금한 점. 이것도 애교로 해야 되는 거죠? 아, 안 해도 됩니다. 그래, 기현이 가만히 있어도 애교니까. 하라고 지금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임마! 하라고 지금. 야, 내가 눈빛으로 지금. 렛츠고. 아, 뭘 해? 아, 질문을. 여러분, 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안 돼요. 아, 여러분. 아. 할 수 있어! 잘 안 보인다. 조금만 더. 예, 여러분. 아, 전 진짜 근데 아까 처음에 본보기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엔티풀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네. 소통을 그분들끼리 하시는지.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근데 이제까지는 조금 없었더라도 이제 카페가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지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카페. 카페.
파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 거기서 라떼도 파나요? 아 당연하죠. 아 환갑니다. 1기 하고 한 5기쯤 될 때 라떼도 말이야. 라떼 많이 없어요. 그랬어. 카페 타입. 자 그럼 또 창원이는 또 궁금한 점. 저 엔티프렉이요. 네. 엔티프렉 사랑합니다. 궁금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지금 이러시면 궁금하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소리인데 관심이 네. 없다는 뜻? 아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왜 여기 왔는지 까먹으셨나 본데. 자 우리 엔티프렉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엔티프렉은 저희랑 같이 저희가 데뷔를 하고 우리 엔티프렉은 우리랑 뭘 가장 많이 하고 싶은가?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나 이런 걸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엔티프렉. 반려죠? 반려는 반려하고 반려하고 좋고 좋습니다. 댓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주세요. 우리한테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오늘 의상에서 제가 200년 인생 처음으로 곰돌이를 입었거든요. 운영을 해결했죠. 운영을 해결했어요. 스태프분께서 나 이렇게 나 너한테 곰돌이가 딱이다 하고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입으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뭐 당연히 스태프분들의 안목을 믿고 딱 자신감 있게 입고 나왔지만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형 짱겨요. 형이 최고예요. 진짜? 형이 최고. 형이 최고다. 형이 최고. 박수. 자 박수 끝. 자 어울리는 걸로 끝. 이렇게 박수. 정지영은 곰돌이가 어울린다.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한 소감이 올라오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잠깐만 올라왔네.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없어. 할 실은 보고 싶다. 아 내가 1등인데요. 곰돌이 잘 어울리신데요. 진짜요? 여러분 고마워요. 멘티프들은 살짝 그거 이게 말씀하시기를 뭔가 일단 텔레파시로 통하기도 하고 잘 통하고 있죠. 아, 그냥 뭔가 그냥 서로 잘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 약간 블루투스 같은. 진짜 다행이네요. 저희 엔티플끼리 서로 친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팬 우리 엔티플끼리도 또 사이가 안 좋으면 저희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엔티플인데 사이좋게 지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아, 뭐 이제 시작이니까. 뺏겨 곰돌이보다 니가 느꼈단다. 와우. 이런 극찬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잘하죠. 이런 말을 들었으면 네, 아니, 가야죠. 타이밍입니까? 맞습니다. 가야죠. 맞습니다. 얘를 이겨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오케이 룬. 저희가 프리데뷔 때 네 곡으로 약간 단짠단짠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약간 귀여운 거랑 센 거랑 뭔가 어쩐 게 좀 더 자기 취향이상 취향 대 단거 퀘스처 약간 취향이신 룬이 형 좋다. 뭐야? 자 지금 한자 호준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호준이 드디어 말해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핑크 머리 호준이 머리색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도 엔티프렉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혹시 저희를 어떻게 입덕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제가 형님 똥방구 조금 조금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스타 성원아 최애 간식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애 간식? 오 나 사료? 야 오징어 오징어 야 쇼다리 아 네 그건 저 너 뻥이 오징어 아 네 별로 저런 게 없는데 오징어 다리 말씀 나 제가 오징어 다리 짧은 다리에 짧은 다리랑 짧은 다리 그 거짓말이오 좋아하는 거짓말이오 뻥이오 아 거짓말이오 네 그거 그 과자 좋아한다 아 레버드랑 네 약간 그거 좋아합니다 아 이제 오 블랙홀이 최애 매직 슈즈가 차애 청량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근데 블랙홀이 센 거보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최애랑 차애가 뭐야? 최애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1등과 2등 아닐까요? 조용해 최애 최애가 전부 최애가 뭘 최애가 제일 그룹에서 제일 좋은 사람 차애가 두 번째 쭐 에너지? 그건 아닌데 쭐이 말이야? 최고 애정하는 사람 맞아요 형은 최애는 저고 그럼 차애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은호씨 은호씨 질문 선택하세요 우리 엔티프한테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은호씨 질문이요? 아, 네. 저 아까 그 궁금했던 걸 제가 애교로 표현해서 한 거였는데 아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예시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은호씨가 궁금한 거 여기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느 한 명이 보조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이거 일단, 약간 외국분이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주신 거 같은데 보조개라 하면 형이잖아요 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 저 있긴 있어요 자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희 편에 있습니다. 보조개는 맛만 먹으면 이렇게 눌러갖고 만들 주름살인가요? 보조개인가요? 아, 네, 팔자주름입니다. 여러분, 저 귀엽지 않습니까? 이건 키조개. 여러분, 형 이거 보여주세요. 짱, 이거 뭐야? 이 의견도 보조개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아, 여러분, 저건 주름입니다, 주름. 귀엽다. 한번 눌러보고 싶다. 야미. 멈춰! 근데 보조개 하면 또 호준이지 않습니까? 네? 보조개 하면 또 호준이지 않습니까? 저도 보조개 있습니다. 보조개 없는데요? 아 형 이 보조개가 백만불짜리 아니고 뭐야 보조개 지금 달라진 모습으로 한번 또 보여드려요 아 나 그래 미안해 나 진짜 보조개 형 그냥 눈웃음 해야지
그럼 저희 한번 다시 와 고마워. 여러분 우리 단체로 손 한번 흔들어 드릴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 보고 있어요. 덜날려 한번 흔들어 달라는 댓글이 있어. 엔티플 우리 엔티플은 엔티플이란 이름이 어떻게 보면 생겼잖아요. 엔티플이란 저도 솔직히 제 이름을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홍재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기분은 바로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 엔티플은 알 수 있었잖아요. 맞죠? 맞아요. 우리 엔티플은 이름이 생겼을 때 엔티플이란 이름이 어떤 기분인지 엔티플이란 이름이 생겼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한번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송승원이 네. 댓글 읽어 빨리. 예? 댓글 좀 읽어줘. 형 어때요? 형 여기서부터 댓글 한번 읽죠. 아니 아니다. 왜? 왜? 쟤 뭐해? 그니까 승원아 아 좋은 데서 보다가 좋은 데서 보니까 너무 좋다. 아 지금 약간 그림이 그 약간 최후의 만찬 딱 그 느낌이거든요. 맞아. 최후의 만찬. 아 지금 각자 마시고 있는 음료 보여주세요. 최후의 만찬. 형님 지금 나 전 신의 신의 읽어주세요. 네 다 저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저희 음료수 한 번씩 소개합시다. 음료수 자 여기부터 가시죠. 뭐라고요? 아니 형 마시고 있는 어차피 두 가지잖아요. 그럼 어차피 두 가지잖아. 어차피 두 가지잖아. 저희 대문을 모르시잖아요. 아 제가 야, 질문 그, 돌아가면서 댓글 읽자 거기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아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가볍게 하긴 저희도 NTX로 다시 태어날 때 조금 재밌잖아. 예 여러분 질문이랑 답변을 바꾸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말을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댓글 좀 읽어요. 아 댓글 이제 각자 하나씩 혼자 물어요. 할 말만 여기 기현아 이걸 보면 귀여운 표정 지어주라. 제가 읽었으니까 한번 귀여운 표정 엄청! 제가 읽었으니까 뒤를 다 가려줘야 돼. 주민 하나 둘 셋 빵꺼 귀여워요. 야 나도 모르는 표정인데 난 귀여움이 야 이거 팬들한테만 보이는 그런 얼굴이다 진짜. 여러분 이거 스크린샷에서 꼭 간직하세요. 진짜 자주 못 봐요. 저도 못 봐요. 감소하세요. 방송 아니면 못 봐요. 이쯤은 됐나요? 네. 됐나요? 부족하지. 니 좋아주시면 요만하는데. 앞으로 천천히 쳐주세요. 저 아껴둬요. 아껴둬요. 근데 왜 말고 있는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시면. 자, 창원이. 저 이렇게 돌아가고. 음료 지금 뭐 마시냐고 하시는데 저는 딸기 버블티 먹었습니다. 딸기 버블티? 딸기 버블티 아주 맛있네요. 딸기 버블티를 약간 얼굴로 묘사해보자고. 뭐야 저게? 저 뭐야? 이건 딸기 메추리알인데요. 귀여워. 딸기 메추리알. 이만한 버블 있으면 진짜 좋은 거 같긴 한데. 딸기로 야 청아. 딸기로 이행시 하자. 딸기요? 오케이. 돌발 상황 발생인데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부착합니다. 딸락딸락. 자 기. 기현이가 왔어요. 아. 귀여운 조카. 살렸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이번에 지성이 근데... 댓글 한번 읽어보자. 야, 오케이. 지성아, 너 있었구나. 지성이 형은 공기 키웠어. 제목은 말이었어. 그냥 그 댓글 중에서 저희 NTX라는 이름 가졌을 때 어떠냐고. 그래, 나도 그거 맞던 거야. 나도 그걸 말하고 싶었어. 형, 한 명씩 말해볼까? 원래는 NTX 아니었잖아. 원래 여러분 내가 파괴했잖아. NTX가 아니라 NT9이었는데 진짜 저희가 전까지만 해도 9이었어요. 그 여기 맨 끝에 아니 맨 끝에 그 피아노 피아노치시는 노현이 형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마지막 글자를 바꿔버렸어요. 아홉 명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숫자로 X 해서 NTX가 됐는데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근데 좀 근데 저는 좀 NT9이 조금 약간 입에 착착 입에 착착 감겨서 야, 조금 근데 이거 제가 뭐가 되고 뭐라도 되겠지. 네, NTX도 NTX도 진짜 좋았어요. 그 어쨌든 팬분들이 다 정해주신 거니까 NTX 멋있어요. 네, 멋있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감성을 지닌 숫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항상 약간 이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팬분들한테 또 투표를 해서 또 올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것마다 되게 좋은 걸로 항상 베스트로 이렇게 뽑아주십니다. 최고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우리 팬들 보는 눈 아 너무 인정입니다. 인정입니다. 너무 다음은 은호만 읽어볼까요? 은호. 와! 에디플 사랑해요. 인정이 발성자라. 발성자라. 댓글 중에 그 저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들려달라고. 소리 한 번. 와! 은호야 댓글 덜 읽어줘. 이거 아 은호 목소리가 좋네요. 그러니까 무슨 아름다운 재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이거 내가 내게 비밀을 공유해. 왜요? 지금 댓글 중에
은우 형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재능이 있냐. 뭐? 아, 은우라는 말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형이 형이 댓글 왜고? 댓글 만드세요. 형 혹시 이렇게 약간 관리를 잘하는 비법이 있다면? 무슨 관리? 형 잘생김 관리. 아, 잘생김을 관리하는 거. 아무래도 일단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아, 감사합니다. 다음 말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전해. 박수를 치겠습니다. 박수.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지금 계속 남한테 이렇게 미루고 있는 우리 윤혁이 형만 읽어. 윤혁이 형만 읽어. 주셔야겠죠. 주셔야겠죠. 이게 드렸을 때 이게 말 안 하시고. 주시겠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 써이 짱겨. 짱 멋있어. 아니, 감사합니다. 아, 뭐, 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것도 안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거? 기현아, 왜 이렇게 완벽하니? 이야. 그, 내가 썼다. 내가 쓰고 있었어. 우리가 쓴다. 우리가 쓴다. 내가 쓴다. 알겠습니다. 자체제작이 야, 재민아. 오늘 자켓 오늘 너무 이쁘다. 누구야? 감사합니다. 재민이. 아, 저 누구 거? 재민이가 더 이쁜데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요, 파란 머리! 파란 머리 너무 잘생겼다는데 이름이 뭔가요? 아, 이 친구 스티치입니다. 스티치입니다. 아, 이 친구 스티치라고 하시는데 광주 스시고요. 광주 스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시야, 스시? 감사합니다. 파란 머리 나랑 결혼해?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아, 알겠다. 아, 결혼할... 알겠다. 아, 스티치. 후락을 하십니다. 이 친구가 좋대요. 여러분, 하트. 어, 이익은 잘생겼다! 야! 아, 이거 아, 야, 지어내지 마! 지어내지 마! 너무 쓰는데. 왜냐면 없었거든요, 그런 데 그. 형, 왜 있는 척 해요? 지어내지 마! 1대 0! 자, 여러분,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니까 여기에도 올라온 건데, 공기 키스가 뭔가요? 어, 맞아요. 공기 키스. 아, 공기 키스가 이런 거예요. 아, 여러분, 한 명. 아, 이게 공기 키스군요. 아, 이게 공기 키스군요. 약간 키스 더 월드죠. 많이 이렇게 원하죠. 자, 여러분, 자, can you say hola please? 다 같이 hola! 쌈바는 왜 나오는 거야? 쌈바 왜? 야, 하는 김에 하는 거지. 몰라. 쌈바. 몰라. 아, 재밌네요, 여러분. 아, 재밌게 오.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자, 서투. 우리 엔디프리 저희한테 질문하고 저희가 서투. 답변을 하는 건 많이 해왔지만 저희가 엔디프리한테 질문을 하고 엔디프리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는 건데 질문만 하고 지금 답변을 제대로 받은 게 몇 개 없는데 맞아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질문을 준비하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질문이요? 저희가 직접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들으셨나요? 저 호준 아빠 질문 아빠 잘했어요. 너 넘기지 마세요. 너 아까도 시켰잖아. 아니, 이거 안 했는데. 근데 안 했어. 아, 했어요. 질문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어요. 아, 윤혁이 형. 집중을 안 했어요. 제가 윤혁이 나갈까요? 오케이, 자, 쉬. 자, 지성이 질문. 지성, 대박이다. 자, 여러분 조용히. 제가 엔디풀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들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연습생 때부터 데뷔 딱 해야 되는데. 그렇죠. 딱 이런 생각. 유튜브에 되게 연습생 때부터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가서 약간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아 이놈들 내가 키웠지. 이런 자식 같은 분들도 있을 궁금하나? 거고.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자, 미션이 왔다. 게스트 가져왔어. 게스트. 아유, 미션이 왔네요. 어, 형진이 형 성대모사 하면서. 뭐라고? 앞에 음료 다 먹자 이거 하나. 아니 다 먹자. 나 지성이 형님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군요.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형지 얘들아 다 앞에 음료 들으라. 오케이. 축배를 들어. 들어. 다 먹어. 안 먹은 사람 싸니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이게 먼저 리필하자. 리필하면 돼. 리필 안 된다. 한 대표님 화이팅 나왔어. 한 대표님. 자, 나가지. 한 대표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해. 나 여기 댓글이 있어갖고. 아, 진짜로? 아, 그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봅니다. 아, 여쭤보니까. 그 이제 엔티풀이 이제 우리 10명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포지션이 아니잖아. 포지션이. 아, 이제 뭐 보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주얼도 있죠. 하자 10명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은 뭐 어떤 걸 할 것 같다, 어떤 걸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게 있는지 되게 겉모습만으로 첫 인상으로만 아니지 겉모습만으로 그냥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봤을 때 지금 우리 계속 봤을 때 얘는 뭘 할 것 같다 이런 걸 좀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궁금하네요. 어, 진짜 저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약간 지금 이렇게 그냥 이미 얼굴에 써 있는 얼굴에 써 있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니까요. 댓글을 써주세요. 자, 빠르게 댓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써주시면,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아, 단어 하나씩 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희의 포지션. 우리 그 웃음 소 무엇인가요? 원한다기보다는 네. 어떤 걸 할지 그런 거지. 야,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 다 댓글 아. 오. 아, 주정이 아까 질문했던 거. 재민이 자, 데이트에서 퍼포먼스 데뷔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데뷔해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성장한 모습이 눈에 보여서 뿌듯하다고 하시네요. 와,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했으면 보컬 빨간머리 성장했네요. 좀 빨리 데뷔해서 빨간머리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성장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키도 크고 몸도 키우고 아, 다시 거기로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웃음 성장으로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형진이 형은 비주얼 천재. 야, 감사합니다. 제가 썼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아, 좋구만. 나도 랩을 할 줄 알았어. 이거지. 아, 뭐야. 이거야. 얼굴이 잘 쓰셔.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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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그래 왜 그래. 자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3, 2, 1. 근데 진짜 이렇게 웃진 않고요. 진짜 이렇게 웃어요. 진짜 웃겠대. 진짜 저렇게 웃겨요. 은우가 진짜 웃길 때만 저렇게 웃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네 해봐. 네. 네. 형 일단. 네. 네. 유혜 형은 이거죠? 아 나는 형! 저는 춤처럼 보인다는데. 어 바람머리 춤. 나는 약간 댄스로 갔다. 잘못 보신 거. 오케이. 아 수원이 왜? 네. 맞습니다. 수원이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래 잘해. 댄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 예능 당당. 아 또! 뭐가 안 그런 거 저도 댓글 한번 보고 아 보세요. 수원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인형을 안고 있는 형님 너무 귀엽다. 아 인형을 안고 있는? 아 얘가 저를 안고 있는 겁니다. 야 공공. 얘가 저를 안고 있는 형님이 겁니다. 형님이 귀여운 거예요. 아 스티치 형님. 아아아 알겠습니다. 뭐야.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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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귀엽다고 해주시고 영어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 I love you.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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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내 그래. I love you. 뭐다 I love you and why me. 지금 일본에서 영어 나오고 계신. 영어는 일본에서 나오고 계신. 그 얘들아 날 안아줘라고 해주시는데요. 팔 두 팔 걸릴까요? 없으니까 지민이랑 겠습니다. 허공에 카메라 대고 한번 해주시. 아 이것도 공기 허 공기 허그 할까요? 공기 허그? 공기 허그. 공기 허그. 공기 허그. 공기 허그. 샤피지아라. 에어 허그. 아 호준이는 귀여운 포지션이라고. 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형님 카메라에 대고 안아주시죠. 자 재민 씨부터 안아주세요. 네. 카메라 대고 안아주세요. 아 엘라이 엘라이 현실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무빙이 음방이에요. 어? 카메라 무빙이 음방이야. 아 진짜? 음악방송. 아 이렇게 형이 형 곰돌이 꿈에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 나도 곰돌이야. 곰돌이야. 곰돌이와의 키스. 니가 최고지? 아 포근해 포근해. 넌 나랑 가는 척. 포근해 나랑 가는 재민이의 품. 예. 오. 하트 핸들을 해주세요. 어 여러분. 오 상훈이 형 명치. 저 매직 치즈. 띡띡 사단 하나. 오 하트 핸즈. 준이. 빨간 머리 멤버 우리 중에 준이가 누구죠? 호준이. 호준이. 아 호준이. 아 호준이. 수아 빨간 머리 멤버. 잘못 읽었어요. 빨간 머리 멤버 누구냐? 윤혁이 형이지. 말했어요 누구지? 호준이다. 형인지 윤혁이 형 아 윤혁이 형인지 호준이 형인지. 빨간 머리 윤혁이 형 아닌가? 핑크는 호준이지. 자 로나, 네. 로나가 지금 너무 저도 한번 저도 한번 허그를 해드릴게. 너 여기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싸. 아, 피곤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피곤하다 마음이 졌는데. 황토방 같아, 황토방. 아 이 친구 이제 제 겁니다. 안녕.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지성이 너무 지성. 허그해달라고. 아 지성이. 랄랄라. 아이고. 다들 다른 멤버들 저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 가만! 아아아아아 이렇게 나들 나도 멤버 전한다 한 번. 은호의 곰돌이 가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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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는데 이제 여자 팀을 대하듯이 앉는 척하면서 딱밤에 있다. 딱밤에 그런 거 있어 저번 주에. 아, 맥기 지난 주에 야 완전
여러분 저희가 무야호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애들이 아, 멈춰!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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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멈춰! 호진이 형 멈춰! 아 진짜 멈춰. 야 그렇게 멈추면 안 돼. 형은 돼야지. 영희가 우리 부산 상남자 혁이 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백업을 하세요. 뭐 상남자의 앉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백업 백업기? 백업기. 아 백업기. 백업하면 안 보이시. 아 카메라가 앞에 보여. 아 안겨 되나? 아 모르겠네. 아 부끄럽죠. 깨어났어. 부끄럽죠. 아 맞다.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또 V앱 이런 거 촬영을 자체 컨텐츠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 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희의 코너. 아, 코너. 자, 빼박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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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빅토리 좋다. 좋아하는 코너 많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중국집 얼마 찾지 않아? 아니야. 뭐야? 여러분, 여러분 중국집 사장님. 전직 중국집 사장님. 이거 초밥 맞는 거 아니에요? 초밥? 넌 초밥이고 이거.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또 좋았던 것들도 말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아, 또 아이디어. 저희 엔티푼 엔티플 여러분 저희를 또 닮아서 또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계실 텐데 그거 뭐 좀 좋은 아이디어 이건 좀 띵 아이디어다. 그러면은 아,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단 나왔고요, 뭐 편지 있는 거 나왔고요, 택배상사 네, 나왔고요. 지성 우리 좀 많이 나왔긴 했거든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바이코닉이 아무 말도 안 돼. 자민이똥 최고라고 하시는데 네, 자민이똥은 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제품 한 개 놔두고 갔어요. 이제 안 나옵니다. 이거 250만 원짜리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 알겠나? 댓글 좀 있자 우리도. 여러분 제 믹스테이프 좋다고 하시는데 네, 말이 들어오세요. 미스테이프 하면 0731이죠. 0731이죠. 미스테이프 하면 아 오랜만이네 진짜. 바이코닉 좋아요. 바이코닉. 바이코닉 짱이죠. 바이코닉만의 인사 없나요? 이거 이거. 예 VIC. 다시 만드세요. 고민하세요. VIC. 고민하세요. 좋아요. 불러줘 짧게. 어떤 거요? 어 형은 개인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되게 좋아. 인플루언서 어디 어디? Let's go. Let's go. 아 몰라 듣기 싫어. 아 몰라 듣기 싫어. 힙합 안고 내 친 애들의 본질은 분배배 분배부로 다시 보여주고 증명해 볼게 You already know who's the winner Rap's kid은 모두 알아 나 날 깜치는 대우 내게 왜 감사합니다. 짧죠? 멋있네요. 그러면 아, 멋있네요. 우리 로연이도 하나 해줘야 되겠네요. 아 포트 맞습니다. 어 이거는 포트 제안해주세요. 잠깐만 포트 제안해주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포트 제안해주세요. 뮤빈 야 누워 아우 뮤빈 포트 제안 뮤빈 아 포트 제안 누워야 돼 누워야 돼 띠리리리 안돼 띠리리 자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바로 다 자, 날 살려줘요. 네, 그러면 유비무한의 포텐셜 벌스를 하나 해주세요. 아~ 유비무한의 포텐셜 벌스 포텐셜 그 말이 포텐셜 뚠뚠뚠 아, 너 인정이 벌스 있잖아. 아, 포텐셜 벌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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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자 여러분 운전해봅시다. 1, 2, 3, 4, 8 We go high high potential back take it to the no down after throw that shit John give it up 아 그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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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력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들으러 가세요. 이제 저희만 들으러 가세요. 빅토리 상사도 좋아해 주시고 뭐 편지 읽어 드리는 것도 좋아해 주시는데 저희 그러면 편지는 항상 저희가 있어야 읽거든요. 더 많이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아 읽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희 사랑단 저희 사랑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그 개인으로 하는 그 편지 그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 번 또 하고 싶네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나가고 싶은 원샷 받고 싶은. 하나씩 읽읍시다 이제. 슬슬 준비.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하나씩 읽어도 됩니까? 마무리.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애교. 오케이 하나씩. 여러분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 읽어라 하셔가지고. 자,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아픈 게 제일 서럽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희도 잘 챙기겠습니다. 개인도 아프지만
네. 형도요. 형도요. 형 마음 아프지만. 가슴 아파요. 아~ 여러분들, 저희 이제 한 개씩만 읽고 끝냅시다. 한 개씩만. 네, 오늘부터 누구 마음대로. 송아, 네 건 내가 읽게. 네, 저희한테 편지 한 100통 보내도 되냐고 하셨는데 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아이. 나랑 아 잠깐 아 여기 있어. 아 나랑 그 하늘 그 스치 그 형님이랑 같이 앉는 조합을 보고 싶다고. 아 티치 형님. 아 귀여워. 아 뭐가 인형이 되겠어. 계속 안고 있을게요. 여러분 마무리가 좀 안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읽어볼게요. 네 저 건강 잘 챙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거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잘생겼나요? 아. 야 스티치 좀 나온 건 많이 된다. 아 그래도 당신의 비밀을 공개해주세요. 아 형님이 좀 여러분 뭐 네, 좀 진짜 부모님께 감사하죠. 네 여러분 셀타 안 칠까요? 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셀타 안 칩시다. 아 오케이 일로 와. 기현이가 저희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 그런가? 아 뭐 언젠가는. 알겠습니다. 한번 멤버들도 앉는 그런 순간이고. 저 한번 안아줘요. 저거 하나 있어요. 저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한 세네 개 정도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읽었거든요. 오늘 정말 예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뭐 다 좋아해 주시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스티치도 있긴 하지만 저도 한 번도 안아드리고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인 찍으시죠. 넘어갈까요? 누구야? 빨리 와라. 내 품에 곰돌이. 곰돌이 말고. 어깨가 넓어요. 아, 네. 내 품에. 이거 좀 멀미 나. 품에 쏙 들어와. 근데 멀미 나. 땅이 풀어. 아 그래? 아 그럼 땀을 이기고 씻질 않아. 해봅시다. 너무 어디로 재밌지 않아요? 자 사투리로 사랑한다. 오! 사랑한다. 사랑한다. 먹어. 네가 부산아 이거. 아, 내 부산이다. 아니 부산이가. 내 부산이다. 아 진짜가. 아 나 안 자라. 아 닭가래야. 예, 저는 아까부터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자, 이제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막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아, 왜 나야 걱정해. 우리 엔티플. 엔티플도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또 막 너무 이런 군것질만 하지 말고 알겠지? 자, 아, 우리 이미 다 했지만. 아, 줘야겠구만. 우리 스티, 잠깐 앉아있어. 일로 와. 아, 역시 또 알아주기 최고지.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자, 그럼 고마워. 아 근데 너무 안아드리고 싶은 걸 어떡하노. 진짜 안아드릴 수 없으니까. 나 아까 대창 때렸는데.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NTX 소리. 아 저도 여러분께 한마디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수 봐라. 그 탭 좀 주실래요? 여러분 저희는 항상 열심히 건강 잘 챙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밥 거르지 말고 꼭 잘 드셔서 건강 챙기시고요. 이틀 뒤에 공개되는 저희 키스 더 월드 무대 많이 사랑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키스 더 월드 많이 스밍 아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여러분. 네. 윤혁이 좀 많이 챙겨줘. 아직 많이 불편한 것보다 많이 힘든가 봐. 어디 없는데? 어디 없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댓글을 그렇게. 윤혁이 형이 아직 네 좀 많이 어색해서 제가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혁이 형과 함께 이제 어우러지는 그날까지. 오늘 머리 엔티엑스. 아 어우러지나 내가. 아이고 지하시게. 네 그리고 와우 진짜 항상 수고해주고 엔티엑스로 있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흡에 달라진. 네. 와우. 그리고 우리 차례도 한번 하자. 저희가 자정에 개인 티저 공개된대요. 아, 너 일단 너 해야 돼. 오 개인. 근데 그건 제가 말하면 안 돼서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랜이 혼나겠네. 브랜이 혼나겠습니다. 브랜 이따 혼나겠습니다. 여러분 엔티 나이트. 엔티 나이트. 엔티 나이트. 오케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못 볼 걸 봤는데 얘들아 애교 보여줬는데 한 명씩 가능합니까? 아, 애교는 호준이. 아 정말 혼자 하자, 혼자 하자. 아 혼자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아 우리 애들인데. 얘들. 혼자 해주세요. 무슨 말? 핑크머리라니까 더 귀여워. 자, 사랑해, 또 부끄러워하네. 아, 입꼬리 엔딩. 애들 시키네. 무대보다 잘해. 무대보다 잘해야 돼. 하나, 둘, 셋. 사랑해. 멈춰. 멈춰. 오케이 멈추도록 해. 아 호준이 아 그
일단 예, 분홍 머리 빨간 머리 포옹 한번 달라길래 일단 포옹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 하기 싫은 거죠. 그만큼 하기 싫으시다. 그만큼 하기 싫으신다는 거지. 아 고생했어. 데뷔하자 이제 그래. 아 근데 왜 저 둘이 맞춰 막그 아 그 아까 그 그래 그 뭐고 어디 했었죠? 어디서 아까, 아까 댓글 하나 했었는데 왜 계속 신고하려고 해? 아니 임마 잘못한 거잖아. 위험해요. 잘못한 거잖아. 형이 옐로카드. 형이 옐로카드. 옐로카드. 아 그래 그 형님 경고 한번 더 받으면 그래, 이상해요. 그 제가 애교 많이 없다고 애교 보달라 하시는데 제가 아 애교를 멈춰! 원래 애교가 원래 많은데 멈춰! 아 이게 제가 잘 표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교 보여드릴 거고. 아 이거 안 하나요? 이제 엔티플 엔티플 아, 분들 밥 잘 먹고 잘 챙기고 건강하시고 비타민 꼭꼭 챙겨 드시고 아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 애교 한번 갈까요? 물 그만아 물 드세요. 물 많이 드시고 댓글 인형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들어달래. 아 인형 왜 들어달라고? 아 나 애교 보여달라는 줄 알았네. 혜녀가 네? 보조개 보여줘. 보조개 아 보조개 저 키조개입니다. 아 이거 뭔가 어색한데요. 아 무서워요. 인형 아, 등잔 넣는 건가? 멈춰야 되나? 멈춰! 야, 내가 원래 보조개 있는데 너희한테 좀 부끄러워서 안 보여준 거다. 이거 그럼 지금이라도 보여주세요. 바지락! 바지락 누구야? 바지락이 바지락. 대체 동전 넣을 것 같아 여기. 아, 됐고 엔티플 항상 건강하고 몸 조심하고 지금 몇 시? 몇 시고 지금? 거의 10시에 다 됐네. 즐거운 밤 보내시고 저희 NTX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 있는 NTX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마지막에 또 끝내기 전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저희가 지금 몇 시냐? 9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시간이 12시 오늘 자정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자는 게인 순간에 게인티저! 게인티저가 올라간다 그 말! 시대들이 당연하지! 한 명씩 다! 한 명씩 다! 그 말이신다! 그게 그건 모르는데 여러분 기한을 몰라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SNS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기한을 크게 치세요. 맞다면 맞는 게 그래. SNS에 한 명씩 게이치즈 딱 올라가니까 딱 무쨍하게 그럼 나도 하나 올라오겠네. 따단 하면서 올라가니까 당연하지. 다 올라간다. 12시부터 올라가니까 벌써 딱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금 몇 시지? 어떻게 벌써 12시 하기 전에 딱 그냥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알겠죠? 기다리셔가 딱 보고 계셔야 됩니다. 멋져. 형 뭐하는 거야? 멋진 형이야. 아, 자 여러분 저희가 맞춰줘.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게 다 끝났고 저희 3월 30일 저희 Full of Love Escape 진짜 정말 생각보다 더 멋있고 이제 이쁜 무대가 준비돼 있으니까 우리 엔티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엔티엑스입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피스. 여러분 언제나 또 볼 수 있도록 피스. 여러분 12시에 폰 잡고 대기. 여러분 빠이빠이. 지성이랑 빨리 만드시죠 여러분. 빠이빠이. 폰 꽉 잡고 기다려야 돼. 폰 꽉 잡고. 여러분 나를 또 봐요. 나이스. 여러분 참고로 내일 월요일이에요. 안돼. 하지만 하루만 더 참으면 우리 데뷔 날이 아니고. 이야. 그날 화요일이야. 화요일. 보조개 보여줘. 아까 보여드렸는데. 바지락 말고요. 빠 한 번만 보여줘. 그냥 홍합 말고요. 지금까지 다 보조개 기조개. 좀 잠시만요. 갑니다. 윤혁이 보조개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띵이요. 마지막. 아우 귀여워. 안녕. 안녕.